메뉴판. 난 이건 알아. 예전에는 저, 대부분 이제 꽃집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희 집이 이제 청주 플라워였어요. 근데 그 당시 한 20년만 해도 플라워를 또 쓰는 꽃집이 없이 그냥 청주 꽃방, 청주 꽃집.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주 플라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워라는 이름이 또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차별화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서 낸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꽃잎, 아, 이 집을 좀 확 들어오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꾼 게 이제 봉화꽃이 폈습니다라고 이제 이름 바꾼 거죠. 예전에 예전에 2000년대인가 처음에 눈 청주 시내 청주에 그때 엄청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눈 엄청 왔잖아요. 고속도로 다 막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희 이제 하우스도 이제 같이 붕괴가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딴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하던 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자리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땅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오르긴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하우스 이제 꽃집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방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그 한쪽 그 건물 짓고 한쪽은 이제 꽃집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룸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아직 모집은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클래스 수업도 있을 예정이에요.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인데. 그게 원예 치료. 원예 치료는 안 하고 있고요. 원예 치료는. 그러면 그. 클래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수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손님들이 많거나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들이거나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제 본인들끼리 뭐 하고 싶다, 모임을 하고 싶다 하면 잠시 대여도 해주고 그래요. 오, 좋다. 네. 오. 같은 경우는 뭐
뭐 이게 꽃집이라는 자체가 원래 이제 조금 이렇게 공간 자체가 이렇게 주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직원들이나 이게 쉴 공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물건들이 꽉꽉 차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또 여름에는 또 무지하게 더워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으면서 이제 에어컨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게끔 좀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잘 만들어놨네 여기. 그럼 원데이 클래스는 뭐 언제든지 좀 빌 수 있나 여기? 아 지금 아직은 안 해요. 아직 안 하고? 아직은 안 하고 어차피 이제 여기 끝나야지 학교 수업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학교 수업도 들어가고 해야지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저희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영향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 마스크들 다 끼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 키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그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제 물 주는 부분을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식물들은 우리나라 식물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알게 식물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식물이 어느 나라 어느 원산지냐 그 자라났던 환경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은 제일 편한 거예요. 뭐 선인장들 같은 경우 다들 아시잖아요. 뭐 사막이나 뭐 이렇게 밤에 기온차가 높고 그다음에 햇빛이 좋고 이런 데서 자라는 이제 선인장들 같은 경우도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햇빛을 못 보니까 힘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많이 길어진다고 이렇게 도장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쭉쭉 길어지고 일반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얘들도 그냥 이렇게 힘없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만약에 햇빛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광합성이잖아요. 그치? 햇빛하고 물하고 합쳐져서 이산화탄소를 마셔서 산소를 내보내는 그런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 식물이 살 수 있는 그 영양분을 얻는 건데 기본적인 햇빛이 없고 어두운 데서 키운다 그러다면 자기네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잎파 자기네들이 살려고 이 잎이라는 거는 일종의 공장이에요. 얘들이 살 수 있는 공장. 근데 이 잎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광합성을 못한다. 햇빛이 없어서. 그러면 얘들은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이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얘들이 소비를 다 해버리면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얘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려요. 얘들이 다 쓸모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 연면적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잎만 남겨놓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면은 이파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면 막 이파리가 떨어졌다 그러는 이유가 햇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 햇빛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화분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뭐 비도 오고 뭐 이런 상태가 돼서 뭐 여기에 번지나든가 뭐 이런 게 떨어져 내려가지만은 실내 안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뭐 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먼지 같은 것도 쌓이게 되고 벌레도 생기게 되고 통풍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깍지벌레라든가 진드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 주실 때는 항상 물을 푹 주시면서 같이 위에다가도 이렇게 스프레이. 그게 시린저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프레이들을 자주자주 해주시면 벌레도 안 생기고 애들도 좋아지고 물 주실 때는 항상 겉에 흙이 말랐을 때 슬펴보시고 그때 한 번씩 주시면 돼요. 주실 때는 항상 조그만 거 말고 푹 밑으로 해서 쭉 나오게끔. 왜냐하면 이 그 식물 뿌리 상태에서도 식물들도 이제 이 뿌리가 자라면서도 얘들도 호흡도 하고 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쁜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줌으로써 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그런 걸 청소도 하면서 그 활력을 주는 거죠, 뿌리한테. 근데 이제 항상 여기에 뿌리에 있는 그 물이 가득 차 있다 하면 얘들도 호흡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뿌리가 잘못하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뭐 일주일이고 뭐 이게 뭐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흙이 말랐나 안 말랐나 항상 살펴보시고 왜냐면은 이 흙이라는 게 햇빛이 좋거나 아니면 집에 만약에 겨울철이라도 겨울철 물도 잘 안 주시는데 겨울철이라도 밑에 보일러가 깔아들어서 이게 막 뜨거워지면은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잘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햇빛하고 물 가장 중요한 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키우시다 보면 벌레 많이 생기는데 벌레라는 게 항상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요런데 깍지벌레들 많이 생겨요.
하얀색 솜털 같은 솜털 깍지벌레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칫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갑 같은 거 끼고선 좀 털어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자주 자주 뿌려주시면 진딧물 특히 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생기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꽃집에서 파는 그 약이라고 파는 농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농약이 아니고 왜냐면 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사 가서 사셔야 돼. 그래서 이제 꽃집에서 파는 거는 이제 이 식물 건강 영양제라 그래가지고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심하다 하면 어차피 농약사 가서 농약 사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고 환기해 주시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파리가 모든 식물들은 여기서 광합성을 해요. 여기는 호흡을 하고 여기는 숨을 쉬어요. 여기도 기봉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여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낮에는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지만 얘들도 밤 되면 호흡을 해요. 똑같이 사람이랑 똑같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안 막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는 먼지 같은 거 자주 닦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식물들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시들어서 시들잖아요. 그러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제 역할을 못 하면 뭐냐? 광합성을 못 하기 때문에 얘가 딴 애들이 만들어 놓는 그 영양분을 얘가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한테 무리가 없어요. 가장 이제 많이 요즘 이제 키우시는 분 저쪽에 보면 아레카 야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레카 야자. 그게 그 웰빙 식물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그 단추가 된 게 뭐냐면은 이제 나사에서 이제 우주 항공 그 실험을 하면서 그 항공 우주선에 그 공기를 얼마만큼 어떤 식물들이 많이 그 정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제일 1위로 나온 게 그 저 아레카 야자거든요. 아 우주선을 탄 식물인가? 아레카 야자가 뭐 효능이 좋다 그래갖고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 식물들 그게 뭐 나사에서 발표한 게 한 50~60가지 종류가 쫙 이게 순위별로 나오는데 웬만한 그러니까 식물들의 역할이 일단은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정화하고 뭐 공기를 내보내는 거의 역할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 웬만한 관엽 식물들은 그곳에 대부분이 많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강한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냐 아니면 반음지 정도의 햇볕에서도 튼튼한 식물이냐를 생각을 하셔서 키우시면은 아마 키우시기 편하실 거고 저런 아레카 야자 같은 경우는 야자 종류들은 반그늘이나 이런 쪽에서도 잘 자라니까 그런 걸 키우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고무나무, 벵갈 고무나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고무나무, 저 벵갈 고무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저 테두리가 노란색이 좀 진해요. 근데 저게 햇빛을 보면은 그 노란색이 황금색처럼 진하게 되는데 일반 식물들이 저렇게 실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노란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밖에 있으면 더 파래질 것 같아도 밖에 있으면 강한 햇볕 때문에 약간 색깔이 좀 더 연해져요. 그리고 실내 안에 들어왔을 때 녹색이 더 강해지고. 네. 그게 이제 벵갈 고무나무. 그리고 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금전수라고 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사가시는 나무 있죠. 저것들이 이제 다육식물과인데 보통 이제 식물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아, 이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파리를 만져보시면은 이파리를 만졌을 때 두껍다 그러면 걔는 물을 별로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파리가 가늘다 그러면은 걔는 물을 좋아 자주 줘야 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쟤들 같은 경우 만져보시면 이파리가 두꺼워요. 그리고 뿌리 자체도 감자 뿌리처럼 이렇게 알뿌리가 둥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수출을 하면서 그 알뿌리가 좀 복주머니 같이 생겼다 그래서 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금전수라고. 돈 들어온다고. 그런 식물들, 저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두세 달에 한 번 물을 줘도 뭐 크게 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쭉 보시면은 이제 스투키라고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긴 거. 예, 그 스투키인데, 그 식물도. 요거요? 예, 예. 요거? 그 식물도 이제 다육식물이라고 그러죠. 다육. 이파리가 두껍다 그래서 다육. 근데 이제 다육식물을 넓게 봐서 이제 다육식물이고, 가시가 있는 식물을 다육식물 중에서 선인장이라고 그러고, 가시가 없으면 이제 다육식물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식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식물도 물을 갖다 뭐 1년에 한 두세 번만 줘도 거의 죽지 않아요. 너무 자주 주거나 아니면 추운 날 이렇게 춥게 두거나 그러면 이제 좀 썩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저게 원래의 모양은 아니고, 원래는 저렇게 한 가닥 한 가닥에 있는 모양은 아니고,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원래의 모양은. 그래서 저게 이제 옆에서 새끼가 이렇게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손바닥 같이 이렇게 쩍쩍 갈라져서 나올 거예요.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자랐을 때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지고 저렇게 삽목을 해놓은 게 저 모양인데, 그래서 저것도 이제 키우기가 쉬워서 뭐 이제 사무실이나 이제 뭐 이렇게 그 상점이나 이럴 때 관리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이제 또 저게 뭐 저녁 때도 뭐 그 공기를 내보낸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키워요. 선인장 종류들은 또 특히 뭐 전자파를 막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또 선전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키우기가 이제 편한 식물이죠. 요 위에 덩쿨 식물은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아이비라는 식물인데, 저 아이비는 추위에도 강해요. 그래서 밖에 심어놔도 저게 월동이 돼요. 월동이 되고, 뭐, 반근을 해서도 어느 정도 잘 자라고, 그 식물 자체가. 그래서, 뭐, 키우시기가 좀 무난한 식물, 좀 편하게 실내에서 스킨다프소스하고 같이 많이 키우는 식물이죠, 아이비라고. 네, 덩쿨성 식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저 꽃, 난에 대해서 좀 설명 주세요. 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난을 나눌 때 이제 동양난하고 서양난이라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시키는데, 이제 동양난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이렇게 풀처럼 생긴 거에 이제 꽃이 피는 거. 그거는 이제 동양난 같은 경우는 향기가 좀 진하고요. 꽃에 꽃은 조그맣고 별로 볼품이 없어도 향기는 엄청 진하고, 대체적으로 저 서양난들은 향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향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꽃 모양이 좀 화려하죠. 그리고 저런 것들을 이제 서양란이라고 분류하는데, 서양란 중에서도 저런 종류들은 이제 밑에 이파리가 넓은 이파리가 있는 저 종류들은 이제 호접란이라고 해요. 호접란. 나비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비 접자 써가지고 호접란이라고 하는 거고요. 품종은 뭐 여러가지 색깔별로 다양하게 또 서양란들은 나옵니다. 서양란들. 란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동양란이고 서양란들이고, 뿌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뿌리들은 그냥 이제 뿌리만 있는데, 이 서양란이나 동양란 난 종류들은 그 스폰지 타입이라 그래서 겉에 뿌리가 이렇게 잘라 보면 가운데 실 뿌리처럼 얇은 실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뿌리고, 겉에 이제 두껍게 돼 있는 그거는 이제 물을 보관하는 일종의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이게 난꽃이냐 난꽃이 아니냐는 이게 뿌리를 보면은 그 속에 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분자란 같은 경우는 이름은 난인데 난은 아니고 그건 이제 수선화과 식물이고, 그건 잘라보면 이파리 난 뿌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긴 생겼는데 애는 심이 없어요. 그냥 그 뿌리 자체로. 그래서 난 뿌리하고 저거하고 이제 구별을. 그래서 난들은 자기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쟤들도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줘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난뿌리가 그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위에 시들었다 그러면 뿌리에서 벌써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식물은 아니고, 뭐 예, 물건이나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꽃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저 식물들이 난꽃이죠. 동양난을 제외하고 서양난에서는 일단 식물을 심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식물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식물을 잘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심어드려요.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 애프터 서비스는 되도록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커피숍은 이제 상호가 뭐죠? 상호는 인피오레라고. 인피오레. 아, 유래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탈리아 말로 이제 피오레가 꽃인데. 피오레가 참 꽃이지. 예, 인피오레라서 꽃 속으로 꽃향이 속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라워 카페라는 이름 하에 많은 꽃집들이 이제 같이 이제 커피를 팔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꽃집하고 이게 분류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꽃을 만지거나 하면서도 좀 꽃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꽃가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꽃을 만들고 이제 제작을 하고 꽃바구니 만들고 꽃다발을 갖다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면은 음식에 들어가는 건 이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카페라는 거는 좀,
보기도 좀 와서 힐링하고 대화하고 이런 장소여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 한쪽에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뭐 꽃먼지 날리고 뭐 이런 거면 별로 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뭐 다른 식물들이 많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뭐 공기가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 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물들이나 다른 식물 이렇게 그 상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죽은 식물들도 그대로 두는 집들도 많고 이파리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죽은 이파리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그만큼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그런 게 없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막 아침마다 물도 주고 청소하고 띄어내고 막 해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 그런 거를 좀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여튼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손님 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근데 비결이 뭔가요? 아 근데 커피숍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이 좋아가지고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크아웃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카페나 이런 대부분의 집들은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그 잠깐 저녁시간 끝난 다음에 그 잠깐 그때 많이 모이거든요 손님들이.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아 여기 장사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커피숍들이 커피숍을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메리트 있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커피숍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장사가 지금 꿈꾸는 분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식사 끝나고 오셨으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오셨으니까 와 손님들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잠깐 오후에 잠깐 그 투타임이라는 얘기죠. 식당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도 그렇게 장점이 많은 곳이 커피숍이 아니라는 거. 집이 지금 3층인가요? 지금 4층인가? 3, 4층이죠. 3, 4층. 집이 있기 때문에 또 확실히 뭐 서비스가 확실하잖아. 그 반면에 좀 이렇게 쉴 수 신속성. 쉴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분히 쉬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